뭐야 이게 무슨 저거? 개. 이거 어떻게 해? 여기가 또 뭔가 강해가지고 부시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한 며칠 걸렸어요. 들어가고 있죠? 네. 뭔가 빠졌을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 대충 체크는 했는데 맞긴 한데. 저기서도 여기까지 케이블이. 저거는 이제 저기서 백으로 요리하는 거 찍는 거예요. 아. 할 자리도 모르겠는데. 뭘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라인을 빼놓는 거. 뭐 건담이라도 조립해야지 뭐 안 돼. 아, 이걸 너무 크게 만들었어. 저기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했어. 이 정도면 그냥 그. 승아빠야, 승아빠도 아니고. 승아빠라도 이렇게 안 크겠네. 집에서 하는 거는. 원래는 이거 찾으세요. 아, 이거 그냥 갖다 놓고 설치 안 했어요 집에. 집에서도요? 네.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니 그 막 장면 전환하거나 막 캠. 아, 전환 안 해. 전환 안 해. 아, 고정이에요? 네. 게임 할 때 게임, 게임 안 할 때 게임 안 할 때. 그냥 아무런 신규 기술을 쓰지 않아. 그거 해놓으면 나도 3분할. 그런 거 필요가 없어서. 근데 옛날에는 불금 틀고 막 이랬는데 이런 거 다 저작권 걸리니까 3분할은 생각 안 해봤는데. 아, 3분할 좀 기대되긴 한다. 하나 만들어 놔야지. 3분할 먹방 하죠. 아, 되죠. 라면 먹방 되죠. 뭔가?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죠? 그건 없는데? 이건 집에 있는 거 띄워갖고 와서. 아, 여기에 들어있나? 공유리라 킵도 안 되면 큰일이네, 만약에 뭐 없으면. 일단은 지금 뭐 하나만 세팅은 돼서 안 되면 제가 오면 그거는 되죠? 이거는 근데 나중에 제가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오면, 아니 제가 오면 되죠. 오신다고요? 어디 사시죠? 네? 저는 김포. 아이, 너무 멋있네. 아유, 와도 되죠. 이거 만일에 구성 다 하시면 집에선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오게 되면 안 하죠. 아예 그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럼 집에 있는 장비들은요? 거기 있는 거죠 그냥. 지금 VR 장비를 다 갖고 오신 건가요? 네, 스테이션 몇 개 갖고 왔고. 이게 세팅을 안 해놓으면 계속 넣었다 뺐다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무조라더라고. HDMI가 모자라더라고. 세팅해놓기도 그렇고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멀미도 나고. 그렇죠. 멀미는 귀 밑에 붙이고 하셔야 됩니다. 약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적응하시게 맨날 이제 VR을 하시면 됩니다. 2시간만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VR 가끔 하시는 분들은 약 먹거나 이거 붙이고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배멀미나 똑같은 거라서 그게. 그냥 공포 게임이 이제 안 무서워가지고 VR 공포 게임이라든가. 아, 저도 그냥 VR 체세 세계로 가려고요. 거기 여자도 될 수 있다면서?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아, 포샷샷이 좀 잘 부탁드리는데 초췌해가지고. 저거 말고 다른 책상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하죠. 더 좋은 게 있죠. 저거는 그냥 업체에서 만든 건데 이쁘게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바꿔야겠어요. 진짜 밝다. 이거 하나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두 개, 양쪽으로 이제 뭐 쓸 수 있기 때문에. 저 위에 뭘 다 필요 없었네, 저거. 아. 근데 오늘 거 유튜브 갈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얘기하는 것들이 다 내부적인 거라고 얘기해. 이거 되겠나? 뭐 있겠나? 뭐라도 해야겠는데, 억지로?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질문 좀 하고 올게요. 아, 진행을. 진행이 아니고 질문을 해서 이제 답변을 받는 시간. 아. 왜냐면 나도 다른 사람 거 세팅 받는데 못 쓰나 궁금해가지고. 아, 그때 질문 그렇게 내부 정보이더라고. 괜찮아. 아, 저는 상관없어요. 와, 이게 진짜 여유예요. 수익. 아, 다 알아도 뭐. 못해 어차피. 근데 이거 듣고는. 중요하죠. 아, 저는 기본적인 거 끝났습니다. 저는 스틸 시리즈 립체어라고. 아, 립체어 좋나요? 네. 엠바디였는데 엠바디보다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의자 한두 개 정도 더 갖다 놔야 돼서. 에어론 립체어 엠바디. 아, 그렇게 해서 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체어마무 여기 앉아봐라고. 여기 한 3명 정도 앉을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왜냐면 뭐 죽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 방송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커버를 모두 고려를 의자. 했어. 진짜 다 하시네요. 근데 안 할 거예요. 실행을 안 할 건데 혹시 하게 되면 여기서 중계도 할 수 있게. 중계는 보통 3명 이상이 들어오는 3명. 그래서 이게 책상도 크게 나온 거예요. 찍은 거예요 지금? 네. 전에 찍었던 게 있어요? 뭐 나온 게 있어요? 있죠. 있어요? 아이. 아, 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 같아도 나오더라고요. 3950은 어떻게 구했대요? 3950이요? 아, 말만 하면 구해지죠. 밥 드셨나요? 저도 안 먹었죠.
코로나 뭐? 후유증으로 입이 짧아졌어. 아. 입맛이 막 없는 건 아닌데 1인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금방 부르더라고. 뭐 드실래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저 고기 종류나 밥 종류로 시킵니다. 보통 고기나 밥? 네. 아니면 뭐 삼겹살 조시락 그런 것도 있는데. 아, 그런 것도 좋죠. 이런 거 시켜 먹을까요, 그러면? 아, 네. 그러니까 공사는 뭐 때문에 지연됐다고 했죠? 뭐 이거저거 다 됐죠 뭐. 한번 딜레이 되니까 또 휴가랑 또 겹치고 그래가지고. 아, 업체랑? 네. 7, 8월 그때가 그 시즌이라서. 그것도 이 주방도 천연이에요, 천연이에요. 그걸로 천연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멋있대요, 천연. 아, 혹해서? 어차피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아. 천연이 훨씬 좋고 멋있대는 거야. 그렇죠, 멋있으면 해야죠. 있어요. 어떤? 라면 끓여 먹으면 바로 올려줬어. 아, 그건 좋겠네요. 너무 막연히 생각했어. 내일을 급하게 써놓을까. 방송하는데 VR 따로, 수다 떨 때 쇼핑할 때 따로, 주방 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20몇 평 가지고는 좀 힘들더라고. 근데 또 요즘에는 VR 할 때 몸은 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쵸. 그냥 자기는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나와야 돼. 아, 그렇죠, 그렇죠. 분열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 분열이 얼마 안 하는데 근데 어지러워 두 시간 하면 방송 못해. 멀미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VR 두 시간 하면 열 시간 하는 걸 열심히 모르겠다고. 사실 여기 이거 비가 없는데 이거 특정 밑으로 이거 뭐 배두라니 모임 할 것도 아니고 확실히 고려하다 보니까 따라 뛰기면 손바닥 넓어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반대로 돼야 돼. 남은 건 이거 방송이 이 정도 공간이 나와야 돼. 그냥 여기서 스팀 게임이나 뭐 그냥 온라인 토쏘다가 라면 한번 끓여 먹을 때 카메라 한번 돌려가지고 그게 다 할 거야 아마. 그쵸.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라면을 끓여 먹고. 누구님은 몇 살이죠? 저는 이제 서른입니다. 아, 서른이 이제? 아, 좋겠다. 아, 그런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청청하다, 청청해.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제 딱 서른이면 진짜 청청한데? 베드라지 거기는 처음에 어떻게? 베드라지 들어오실래요? 막내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전문가 베드라지 막내 괜찮은 것 같은데? 막내면 힘들겠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무섭네요 거기는. 어? 한참 끝까지 안 물었거든요. 반만 딱 걸쳤어요. 약간 또 누웠어. 뭐야 이게 부서져? 에? 개. 이거 어떻게? 저 저거는 지금 여러 개 있어서 괜찮긴 한데 와 이게. 뭔가 이렇게 톡 부러지네. 야 이게 부러진 건 처음 보네요. 살짝 당기긴 했는데 다행이다 세 개 사서. 전 원래 하나 사라고 했었는데 세 개 왔네. 세 개 사셨지? 잘 시켰네요. 사진 두 장만 찍어주세요. 인증샷 좀 할게. 네? 아 제가? 저 좀 찍어주세요. 아! 왜? 네. 네, 고맙습니다. 작은 거 인정해줘야지. 거의 백인데 백. 어 씨. 진짜 크다. 와. 아무리 그래픽카드가 좋아도 저렇게 큰 거는 또. 아무튼 그래서 바꾸면은 카메라 받는 거 캡처보드 4장 하나 들어갈 거고 선택기 그렇게 두 개 사면 끝입니다. 또 오셔야 되는데 하는 거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세팅에서 뭐 완전 없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카메라용 캡처보드 53만원? 55,000원? 가격은 상관없는데 또 오셔야 되니까. 아 근데 이건 진짜 금방 합니다. 만일에 온다고 해도 뭐 오는 한 거야? 한 시간? 진짜 한 시간이면 됩니다. 세 번 온 사람이 있나요? 세팅에? 없죠. 두 번도 거의 드물 것 같은데 세 번은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만 사시면은 바로 가능? 바로 가능합니다. HDMI 케이블만 이불 갖고 올게요. 여기 주무세요. 시키게. 여기서 칠해야 되나? 여기 라인으로 올릴 거라서 올리는 거는 네. 아, 이거 보면 나 무슨 이세돌인 줄 알겠네. VR 전문인 줄 알겠네. 이거 뭐 한 달에 한 두 번이나 할 건데 아, 나 또 브라젤이 되겠네. 아. 사무실을 하고 있는 거 맞냐고 자꾸. 7월 달에 하는 게 아직도 딜레이 됐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워낙 유명하시기 진짜 상관없겠지만 소문 많이 내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 마우스 그거랑 오늘 선택기랑 캡처보드 바꾸고 파이팅!
그렇게 많... 어, 아닌... 그거랑 VR이랑 나스... 쿨... 쿨... 네, 나스 내부 랭 카드로 세팅하는 거랑 수냉 쿨러 바꾸는 거. 그쵸, 저도 보니까 CPU로 녹화도 돼 있더라고. 통출도 CPU로 돼 있는데 내가 설정 안 되다가 바꿨는데 깜빡하고 안 바꿨는지 그래서 더 운동을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터졌다는 게 그 이제 터진 건 아니고 프레임이 막 드르르 엄청 안 나오더라고 방송에서. 아. 캡처카드 껐다 켜도 안 되는 거 보니까 통출까지 뭔가 내걸린 것 같아서. 아. 애들이 운동하기를 보니까 죽더라고요. 아. 그 펌퍼가 죽었는가 보네요. 아 맞다, 그 여기 가운데 컴퓨터 다운됐을 때 모니터 안 났을 때 있잖아요. 네. 게임 전체에서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 마치 플로드 하는 것처럼. 한번 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14일 날 베드라지 애들 좀 온다던데. 14일이요? 만약에 오면 마이크를 이런 데다가 저거를 땡겨서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몇 명 되잖아. 다 와요? 다 오는 거 아마 5명? 핀마이크 세개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세워놓은 게 저것도 특별하긴 한데 뭐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저기 볼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여기다가 달아야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 앉아있을 때는 이 마이크 하나만 써도 충분하실 거고 그쪽용으로 마이크를 그냥 둘까요? 근데 또 줄 넣어야 되는데? 배더라지 분들 안 올 거 같다더니 열자마자 다섯 명 올 거 같은데 올 수도 있대. 다섯 명이 거의 전부 아닌가요? 아니요, 12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휴먼 스케일 쪽은. 그것조차도 움직이는 아, 그? 요즘에는 좀 쉬었어가지고 다양하게 빡세게 해야겠네요 이제 또. 진짜 정말 답을 의자부터 해서 방송용 검색하면 움직이는 거 아니고 아니면은 저기 용산 전자상가에서 뭔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 걸리는 거예요. 네, 저는 안 걸렸습니다. 다시 하고 싶었어요. 이거 너무 작아. 이렇게 칠한 사람은 없었죠. 그쵸, 없었죠. 이게 맞는 거지 모르겠어. 수다 떨 때 뒤에 배경 띄워놔야 되니까 부정스럽잖아. 그 약간 초록기가 있긴 한데 얼굴이 저거라고 간단하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초록기가 없게 하려면 진짜 이 공간이 엄청 넓어야 됩니다. 드라군 가자고? 이거 일단 고스 다 팔더라도 58단계 파프라를 넘기고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많이 써서 일단 사는데 한 2년 됐어요 이 사람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그 CM5010인가? 그 네. 스탠드 있잖아요. 그걸로 디코를 하면은 전화 목소리처럼 들리는데 아 그렇죠. 원래 내 마이크로 하면은 좀 다운돼서 들려. 좀 약간 우울하게. 그래서 애들이 늙어가지고 텐션이 떨어졌다고 옛날이 좋았는데 어쩌고 하는 거였어. 톤이 좀 늙어서 늙은 건 맞는데 그... 좀 억울하잖아.